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 헌신예배를 드리는 이런 특별한 날이고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사명자인가? 우리 모든 자들이,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같이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회중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Brothers, what shall we do? 오늘 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지금 예, 거기에 예, 지금 예,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예,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귀한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013년도 하나 좀 함께 제안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이런 어떤 방향 제시합니다. 헌신예배, 우리는 찬양만 드리는 헌신예배, 헌금만 드리는 헌신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영혼, 새 생명을 드리는 헌신예배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기관은 꼭 헌신예배에 드릴 새 영혼, 새 생명, 우리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했다가 헌신예배 드릴 때 우리 새로운 영혼들을 앞에 세워서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신예배로 2013년도에는 나갑시다. 아멘. 뭐냐? 반응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지금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는 이런 들은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말씀을 들은 이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반응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립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찔림이 올 때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반대 반응을 보여요. 거부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아, 이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2013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체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요단의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또 여리고의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홍해의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면서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계속 요즘 전화기를 가지고서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서 거기 전화기 속에 있는 게임이 여러분 도움 됩니까? 아, 게임을 해도 좀 게임다운 거 해야지. 나는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는 렘넌트들 보면 참 좀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게임도 하려면 좀 제대로 된 게임 하세요. 그 전화기 속에 조그마한 것 앉아가지고 그 무슨 그 별 그런 것 가지고 빠집니까? 좀 렘넌트들이 좀 수준 있고 좀 스케일이 있어야지. 전화기 속에 있는 게임 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아멘? 그것 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 앞에서는 OPT팀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혼자 앉아서 그 게임에 빠지고 있어요. 앞에서 포럼하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전화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참 망해가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준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정말 게임하고 싶다 한번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오후 4시부터 한 6시까지 한 2시간 좀 제대로 된 게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지윤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박유선님 운동도 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청소년이 꼭 게임을 하는 게 여러분 건강 유지에 좋을 것 같으면 시간 딱 정해놓고 가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와서 멋지게 게임 해야죠. 가가지고 2시간 하려고 갔던 사람이 10시간 앉아 있다. 이 사람 뭡니까? 중독자.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니까 마약 중독 환자들의 문이 열려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의 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독은 뭡니까? 중독. 예? 마약만 중독이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빚을 내다가 마약을 해요. 이 사람들 어디다 가두느냐? 이건 형법으로 다룹니다. 교도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그냥 교도소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마약 치유라는 이런 어떤 치유센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 법을 범법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 중독이 뭐가 있어요? 술 중독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알코올. 이건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잔 마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고 있으니 어느 날 여러분이 앉아서 있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고 있는 이런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인사불성 돼가지고요 집에 가려니까 흔들흔들 해가지고 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가서 유리창에다가 그냥 헤딩을 하면서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화장실 문 앞에 가기 전에 이 실례를 하고요.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또
담배, 이것도 중독이죠. 이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분명히 내가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몇 시간만 담배를 안 피우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요. 난 상상이 안 됩니다만 중독자 아니겠어요.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 중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밥은 뭐 하루 이틀 걸러도 되는데 담배는 하루만 걸러도 못 산다. 중독자. 또 게임. 하루에 한 번씩 게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거 뭐 30분도 아니고 한 3시간씩 해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에 3시간 게임해서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날마다 게임기 앞에 와서 앉아있다. 이건 중독자. 또 뭐가 있을까요? 도박. 도박 중독이 된 사람은요, 마누라로 갖다 팔아먹는데요. 이거 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택시 운전기사가 있어, 택시 운전. 택시 운전하다가 운전수들끼리 앉아서 도박을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내 택시 걸었어. 네?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걸고 도박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거 따면은 좋은데 이거 뭐 딱 잃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그 순간부터 뭐냐? 택시 운전수가 이 택시를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었죠. 이게 뭐 웃는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마장. 이건 경마는 뭐예요? 본인이 말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 타고 달리는 것을 나는 3번, 나는 오늘 보니까 9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달리는 그 말에다가 돈을 걸어요. 이래가지고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이길 것이다는 정말 지극히도 낮은 확률. 왜? 다른 것은 내가 하잖아, 내가. 그런데 경마는 다른 사람이 지금 말을 타고 달리는데 7번 말이 잘 뛸 것 같다. 그 기수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꼽는데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이건 완전, 이거 뭐, 행운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빠지면은 이 사람 집이고 뭐고. 이래요.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니까 아주 최고의 막 동양에서 그렇게 아름다울까. 세 개의 건물을 지어놓고요. 그 64층이라고 그랬어요? 57층? 57층 건물 위에다가 세 개를 연결하는 커다란 이 배를 올려놨어요. 그, 이게 이 조형물이죠. 그래가지고 배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수영장 시설도 해놓고 레저 시설도 해놨는데 거기 건물 아래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오락실,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에? 카지노. 카지노를 해놓고요. 에? 그 카지노가 오락실이에요. 그래서 돈 가지고 하는 오락실. 얼마나 들어가 보니까 막 휘황찬란해요. 거기 카메라로 사진을 못 찍혔는데 우리 김기영 전사님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빠져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묻진 않았지만 거기에 그 멋진 호텔은 뭐냐? 카지노 오는 사람들을 거기 쉬도록 하는 호텔을 제공하고 거기서 노름을 하게 만든다면 도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답니다. 노숙자들. 그 화려한 호텔, 카지노의 노숙자. 이게 뭐예요? 중독자들입니다. 중독자. 우리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오늘 여기에 어느 부분, 나도 이 해당되는 사람이다. 거의 나도 almost, 나도 좀 중독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7절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처음에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니까 이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다.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사도들에게 돌아오는 이 유대인들의 자세.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어찌 할꼬. 여기까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이 바로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사명자 헌신 예배의 사명자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아멘.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1월 27일 사명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해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은 새로운 자세를 갖추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약에 손대는 사람 없죠. 그런데 마약 가까운 쪽에 여러분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버리면 돼요. 아멘. 알코올 버리면 돼요. 버려서 안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버려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알코올 때문에 망하는 인생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출발하는 겁니다. 담배, 도박, 게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한번 버려보세요. 버려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버리고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임할 수 없습니다. 병에 빈병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거기에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 가지고 있던 것,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찔리고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가대에서 찬양을 참 매주 같이 아주 수준 있게 참 잘해주니까 제 마음에 너무 흐뭇하고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성가대 이렇게 딱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여기에 우리 12학년의 렘넌트들이 귀하구나. 12학년은 지금 우리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어쩌면 한두 달 있으면 바교를 떠나갈 사람도 있어요. 내가 12학년이라면 나는 바교 떠나가기 전에 성가대라도 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다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왜 못할까 하는 이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하이스쿨이요. 우리 대학 4학년. 어쩌면 내가 4학년이 졸업하면 한국으로 나갈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마음에 좀 결단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 이런 찔림이 있다. 이게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학년 또 대학 4학년 이렇게 졸업을 앞둔 우리 렘넌트들이 성가대로 돌아와서 더 하나님 앞에 한번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묻는 이러한 모습이 뭡니까? 오늘 그들이 보면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묻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간 올바른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오늘 제시합니다. 우리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동안 잘 왔어요. 그동안 참 바르게 왔어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은 나의 모든 것 버리자 그랬어요. 오늘 오후는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보통 사람이 가지는 것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참 억울하다. 그러죠?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를 알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범하려다가 요셉이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지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백번 천번 억울하다.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억울하고 내가 불공평하고 오늘 이렇게 가능성 부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이론이 맞아요. 오늘도 내 생각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계획이 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줄 아는 이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억울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주 넓은 세계, 넓은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요셉이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부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서 요셉의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교육으로 요셉이 나갈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하게 감옥에 그 감옥으로 인도를 받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그리스도예요. 너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날마다 그리스도야. Never mind. 뭐 그리스도. 유라가 가게에서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안 돼도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뭐 크게 날마다 에브리데이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고 하나의 사건만 하나님은 탁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공부하느냐? 왜 밥 먹느냐? 왜 오늘 또 운동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서 오직 세계복음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너 박유예요. 유학 갔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권세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권세, 신분 다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권세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 오늘 오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무한 책임이에요. 우리 자동차 보험에도요,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어요. 책임보험은 조금 어느 범위 내에서만 책임져줘요, 사고 나면. 그 종합보험 뭐예요? 얼마든지 책임져주는 거예요. 세상 법도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신분이 바뀐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의 신분 속에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사탄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밟고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교제한다. 이것은 우리의 2013년도 기도 제목, 사랑과 존경입니다. 자, 우리는 렘넌트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존경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둘 다 쉽지 않은 거지만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존경하세요. 부모님이니까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이니까 존경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존경해야 돼요. 아,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데요. 그래도 존경하세요.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또 어른 되신 분들은 우리 이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떡을 떼며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보세요.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죠?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아마 사랑하는데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든 클래스메이트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예수 선교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꼬 그럴 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마지막입니다. 오직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세요. 우리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이번 들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나 다 버리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중독되어지면은 우리 뭔가 이 보호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게임에 계속 중독있으면 이 사람 이제 저기 어디다가 교도소 데려다 놔요. 교도소. 나중에 이제 저쪽 이제 그런 사람이 혹시 많이 생기면 교회 우리 공간만에 한쪽 교실 하나 해놓고 우리 이 게임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또 뭐 무슨 중독자예요? 예? 우리 뭐 이런 좀 이상한 일에 중독자는 다 저거 한쪽 교실 하나 해놓고 여기는 중독 룸 해가지고 우리 좀 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는 날마다 비어 있는 교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 날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 안 되면 그리 들어오세요. 그리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게 치료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치유 대상입니다. 하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역자 한 사람 세울 테니까 계속 예, 메시지 듣고 게임이 도저히 나는 게임을 못 놓는다. 나는 도저히 내 알코올을 못 놓는다. 나는 도저히 뭐 이 흡연을 끊지 못한다. 나는 도저히 어떤 그런 이 좀 이런 부분에 잘 컨트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쉬는 날만 되면 잠을 11시, 12시까지 자는 사람이죠. 토요일 날 아침을 습관처럼 걸러는 사람들. 왜? 잠자느라고. 이 사람도 이 잠 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으로 한 곳에 모아놓는 수용소가 하나가 있어져가지고 치유 어떤 예,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의 훈련 받으면서 3주간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요. 예, 2013년도 나아가는 이 귀한 붙잡고 가는 사명자들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최옥수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들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적으로 2013년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두 번째는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세 번째, 후대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응답 누리세요. 오늘 이 지금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꼬? 이번 주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릴꼬?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명자 헌신예배입니다. 말씀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새로운 사명자의 출발이 되어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단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미 바꿔놓으신 권세와 신분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사명자들을 위하여서, 지교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렘넌트 후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명자여 렘넌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십니다. 오늘 사명자 헌신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온 사명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오직 교회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